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왜냐면 제가 작년 한 4월달, 5월달부터 제가 이제 보험금 받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 나는 임플란트 치료 3개 한 다음에 2,400만 원 받았다. 혹은 뭐 1년 이후에 이제 보험금 청구해서 얼마 정도 받으니까 치아 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하셔라. 아니면은 뭐 90일 지나서 보험금 청구하셔라. 여러 가지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정말 치과 의사도 아닌데 치아 쪽으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제가 보험금 받은 사례들로 인해서 제가 많이 정보 공유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50건, 60건 정도 지금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 한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치아보험을 제가 영업을 했는데 누적이 한 200건 이상 제가 보험 가입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최근에도 계속 연락이 오시는데 일단은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인당 누적해서 치아보험 중복하는 게 200만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AIG 손해보험에서 누적을 400만원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몇 개까지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인당 누적해서 얼마까지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다시 하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몇 년 전에는 정말 치아보험을 뭐 5개, 6개 가입하든 저처럼 한 8개 가입하고 치아보험 임플란트 하나 했을 때 뭐 800만원, 900만원 그렇게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고 작년 12월까지는 인당 누적해서 그러니까 제 한 사람당 가입할 수 있는 게 4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치아보험은 치아가 본인이 안 좋은 거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과를 안 가고 일단은 중복해서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치과 치료 후에 보험금 받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율, 즉 보험금 청구하는 발생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에 저처럼 예전에 한 것처럼 2년 이후에 혹은 1년 이후에 치료하고 보험금 받고 해지하겠다 이런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는 담보사항도 한 회사당 100만원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당 200만원까지밖에 누적해서 가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AIG 손해보험이랑 라이나는 중복해서 가입도 가능하고요. 인당 그냥 주민번호 넣어서 설계를 하잖아요. 400만원까지 통합한도까지 적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치아보험의 고지사항과 그리고 치아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청약서는 이제 라이나 생명 치과보험 청약서인데요. 보험 가입할 때는 뭐 전자서명이나 아니면 청약서에 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가입을 하는데 일단 고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치아보험 고지사항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현재 틀니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지사항 세 개에 해당이 되면은 가입이 안 돼요. 1번에는 현재 틀니를 하고 계십니까? 틀니를 하고 있으면 부위표 체크하시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은 가입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충치, 치아 우식 증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치료, 충전치료나 보철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진을 통해서 충전치료나 보철치료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요. 그래서 1년 이내에 보철치료나 보철치료라고 하면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틀니를 얘기한 거 있죠? 그리고 충전치료, 뭐 아마감이나 인레이, 온레이, 뭐 크라운드 이런 걸 1년 이내에 했으면 무조건 가입이 안 됩니다. 1년이 무조건 지나야 돼요. 자, 3번.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 인공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자연치를 1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 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3번에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제가 좀 더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치아를 발치했냐, 1개 이상 아니면 치주수술, 뭐 잇몸수술을 하셨냐 아니면 치주수술을 해야 된다고 진단을 받았냐 이런 부분은 무조건 고지사항이에요. 고지를 하면 당연히 가입이 안 되고요. 이런 세 가지 항목에 포함이 안 돼야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틀니를 5년 이내에 한 적 있냐 아니면 최근 1년 이내에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틀니나 아니면 충전치료를 한 적 있냐. 그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자연치를 하나 이상 발치를 했거나 아니면 잇몸 수술이나 시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통연을 받았냐, 이 세 가지 항목만 아니면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맨날 말해도 잘 몰라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시는데요. 이 고지사항은 이 세 가지만 포함이 안 되면은 가입이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에 포함이 되면 가입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5년이 지나셔야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치아보험의 가입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치아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어요.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은 라이나 생명, 치아보험 아니면 동양생명, 그리고 AIG 생명보험, 이렇게 해서 치아보험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 쪽에서는 뭐 메리츠화재나 KB, 동부, 아니 DB 손해보험, 뭐 여러 회사에서 현대해상,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거의 다 웬만해서 손해보험 다 취급을 하는데요. 손해보험은 지금 어깨 누적 200만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메리츠를 가입했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을 가입했다 하면 2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라이나 생명을 가입했다 그러면 DB 손해보험이나 하나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이렇게 업계 누적 2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 손해보험은요. 근데 생명보험, 즉 라이나 생명은 업계 누적을 400만원까지 봐요. 그러니까 라이나 생명에서 임플란트가 100에서 150만원 가입이 되는데 150만원까지 내가 넣고 싶다 이러면은 먼저 손해보험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나 생명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라이나 생명은 기존에 보험이 여러 개가 가입이 되었든 임플란트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기존에 하나를 가입하든 두 개를 가입하든 거의 누적을 400만원까지밖에 안 본다는 뜻이에요. 손해보험은 200만원까지만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라이나 생명 150만원 가입하고 손해보험 200만원 가입했다. 그러면 합이 350만원이잖아요. 하루에 가입을 했으면 그 다음날 아니면 며칠 후에 라이나는 상관이 없는데요. 손해보험 쪽에서 담보를 빼라고 그래요. 우리 회사에서 담보를 빼던가 아니면 라이나 생명에서 철회를 하십시오 하고 나중에 사후에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FC한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리를 안 하면 FC한테 영업 정지를 시켜요. 치아보험만 가입을 판매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처음에 손해보험, 뭐 메리츠화재든 하나손해보험이든 DB손해보험이든 현대상이든 먼저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AIG 손해보험이 있어요. AIG 손해보험도 손해보험이긴 하는데 AIG 손해보험은 업계 누적 400만원까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화재든 KB 손해보험이든 아니면 현대해상이든 DB 손해보험이든 먼저 손해보험 쪽에 임플란트 100만원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AIG 손해보험에 100만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200만원 가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라이나 생명 150만원을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대 3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거고 2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고 2년 미만에는 50%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2년 전에 내가 너 정 아파서 임플란트 해야 된다. 350만원에 50%면 175만원이잖아요. 하나다 175만원, 두 개면 350만원, 그리고 세 개면은 얼마죠? 175만원이니까 세 개면은 거의 뭐 525만원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겁니다. 뭐 2년 뒤에는 하나다 350만원 되기 때문에 두 개면 750만원, 세 개면 105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라이나나 메리츠나 AIG 손해보험, 그 동부화, DB 손해보험, 동부화재가 DB 손해보험 바뀌었는데 계속 헷갈리네요. DB 손해보험은 2년 이후에 임플란트나 크라운 같은 경우 무제한까지 보장이 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연간 3개보다는 보험료가 약간 비싸요. 그런데 내가 치아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연간 무제한으로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한두 개 하고 나는 해지할 거야, 보험금 받고 해지할 거야 이러시면은 좀 더 저렴하게 연간 3개까지만 보장이 되는 보험사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손해보험 쪽에 한락보험에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AIG 손해보험에 가입하시고 세 번째는 라이나 생명에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총 35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가입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통합형으로 쿠라은이든 뭐 인레이든 온레이든 내가 보존치료랑 그 보철치료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면 보험료가 좀 더 높게 나오는데요. 나는 임플란트만 하고 싶다, 혹은 크라운이나 보존치료 이런 쪽만 나는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보험료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40세 기준으로 임플란트만 넣으면요 한 25,000에서 28,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뭐 크라운이나 아니면은 보존치료 통합해서 하고 싶다 하시면 한 구자당 4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내가 임플란트만 가입을 해서 신속형으로 나중에 보상을 받을 건지, 혹은 혹시 모르니까 크라운이나 뭐 보존치료까지 내가 같이 보장을 받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속형이나 통합형이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충분히 상담 후에
가입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아보험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당장 가입하고 보장은 안 되시고요. 적어도 90일 이후에 보장 개시 이후에 보장이 되시고 2년 전에는 50%, 2년 이후에는 100%가 보장이 된다. 단 매치만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는데요. 매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손해율 관리 워낙 하기 때문에 1년 후에 치료를 받다 할지라도 좀 조사가 타이트하게 나갈 거예요. 물론 보험료도 좀 더 비싸고요. 매치 상품을 원하신 분들은 매치로 하셔도 되지만 좀 이렇게 조사가 타이트하게 나가니까 그 외적으로 다른 손해보험이나 아니면 에이아지 손해보험, 라이나 손으로 가입을 하시면 충분히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좀 많은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치아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